아마 우리 리정 씨께는 제가 노래 작사를 한 30여 곡 했는데 네. 노래 한 곡 드려야 되겠습니다. 백경식도 하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청바지와 청자켓 그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래 이게 저 청바지라는 게 사실은 그 우리나라에 그때 들어왔을 때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저항의 상징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때 이제 좀 암울했던 시대인데 예. 그래서 청바지가 얼마나 비쌌냐면은 귀했어요. 지금처럼 이제 국산에서 청바지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이제 만드는 것 중에서 이제 옛날에 여러분들 아마 모르실 거예요. 네. 쌍마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말. 청바지에서. 네네. 네, 네, 네. 상편가? 지금 바이스 있죠. 아, 이 네. 청바지를 제일 먼저 만든 바이스의 그 마크가 말 두 마리가 청바지를 바지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학생들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쌍마라 그랬어요. 쌍마 청바지 제일 비쌌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청바지 중에서 그 이제 어디서 파느냐 남대문 시장 도깨비 시장 가면은 그것도 운이 좋아야지 사요. 네. 그 큰 걸 줄여서 입고 우리 외국인들이니까 그리고 그거를 그냥 빨래 그냥 좀 색깔 예쁘게 낸다 그래서 그냥 수세미 같은 거로 큰 문지르고 잘 그렇죠. 만들어서 걸어놔요. 딱 지금 멋있어. 장독대다 걸어놨는데 그게 없어져요. 왜냐하면 전 진짜 봤거든요. 이 낚싯대 있잖아요. 그만큼 그게 비쌌어요. 아, 네. 어떤 놈이 낚싯대로 해가지고 낚싯대가 올라오더라고. 대나무 낚싯대가. 그걸 네. 건져가. 진짜 그 정도로 청바지는요 굉장히 귀했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네. 귀해서 귀해가지고. 그때는 바지도 월드 풀어. 싹 가지고 그거 가지고. 네. 그때 뭐 패션이. 그럼 뭐 청바지 세 분은 다 입으셨는데 어떻게 태영석 씨는 청바지 입으셨었어요? 내가 청바지 입었으면 몇 명 같이 그냥 죽었어요. 알았어. 이제 그럼 이제 여학생들 만나서 놀 때 어떻게? 그럼 이제 자 이제 시계 같은 거 하면 전단보에서 그냥 맡겨줬어. 지금은 전단보가 많이 없어졌는데 그때 그 시절 그때 청바지가 저도 그 청바지 귀엽고 나도 청바지 전 청카바도 있어요. 청카바도 나팔바지에다가 지금 우리 리정 씨가 하고 나오셨잖아요. 짧은 스카프 목 스카프 네, 그게 고도 빨간 거 유행이었죠. 이렇게 핑크색 아니면 빨간색 네. 그런 거 꼭 하고 다니는 거 매력 있었고요. 그때 나팔바지 때 디스코 춤. 네. 네. 디스코. 우리 한번 일어나서 한번 디스코 춤 한번 춤을 아주 좀 잘 추시는. 제가 듣기로는 용성 씨는 엉덩이 춤이라고 들었거든요. 춤신. 박수가 없어서 안 일어나시는 것 같아요. 춤신이라고 들어서. 굉장히 기억이 잘 저 원래 댄스를 못 쳐요. 춤이라면 뭐 안 빠진다고 하는데 한번 춤 좀 하고요. 어머! 좀! 아니 저 정도에 네, 어떤 춤이라도 다 조금 보여주세요. 안 보여요. 춤 그럼 그래. 어머, 너무 안 보여주신다. 어머, 조금 카메라 쪽으로 몸을 좀 돌려서. 카메라 쪽으로 좀 돌려서. 아, 진짜 멋지게 쳐보세요. 세게. 한잔대가 한 번 되면 더 해. 귀여우세요. 예, 네, 아주 너무 귀여우세요. 힙 돌아가는 게 아주 보통. 리정 씨, 네. 기회는 한 번입니다. 저요? 네. 근데 우리 태영 씨가 사실은 키는 작아도 할 거 다 하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인기도 참 많았겠어요. 아, 그럼 그 맞아요. 그 맞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이게 표준 키죠. 아, 그래요? 네, 160cm. 아, 그때는. 다 오셨나요? 저랑 같네요. 그때는 말해요. 웃지 마세요. 그때는 그러다가 허리 28에 몸무게 60 나갔었어요. 아, 이거 진짜요? 지금은 비교 38에 85가 됐지만은. 아니, 믿거나 말거나 좀. 아니, 몸매 좋아요. 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그때 저도 대학 다닐 때 그 장발 단속을 한번 단속을 받았는데요. 아니 우리 모범생 원장님께서도 장발 단속을. 아 그때는 귀만 덮으면 무조건 잘랐습니다. 맞아요. 아, 맞아. 예. 네. 그래서 이제 제 집에서 이제 네. 버스를 타려면 네. 그 파출소를 지나가야 되는데 아. 파출소 직원이 막 부르는 거예요. 아 거기 저기 대학생 이리 와 그래가지고. 아, 저요? 그래. 내가 뛰어가지고 집에 숨었어요. 근데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대학생, 저 이 양반이 나와라!
제 이름이 이영만이거든요. 그래서 꽉 숨어 있는데 불러도 이제 대답이 없으니까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장발 단속에 아마 단속된 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장발은 네, 뭐 남자인데죠? 남자? 그때 이제 장발 단속이 얼마나 그때는 좀 심했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귀만 덮어도 장발이죠. 근데 정말 그 파출소에 끌려온 사람들만 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그 중국집 배달하다 온 사람까지 잘 됐어. 아이씨, 짜장면 풀어요. 그러니까 형사들이 내라, 우리가 살릴 테니까. 그리고 깎여요. 그러니까 아, 고속도로. 아니, 이렇게 잘렸는데 그게 만약에 그래가지고 잘못하면은 좀 나쁘게 보이면 경범죄가 있어요. 경범죄 하면은 2박 3일을 갖다 구치를 살아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돈 내야 돼.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경찰서에서 벌금을 냈습니다. 여자 미니스커트 그랬잖아요. 다리깡으로 밀리고 여보세요? 거기다 다리깡 가위로 그냥 막 잘라버려요. 그건 고등학교 때 얘기고 경찰들은 그냥 잘라버려요. 근데 그거 만약에 그것도 돈이 없으면은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전화를 걸어야 돼, 엄마한테. 동전 걸고. 어머니는 또 안 그러면 경범 2박 3일 가서 구류 살았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정도 아니라요. 진짜 실합니다. 진짜 통이타를 케이스에 넣고 가다가 무기냐고 걸려갖고. 그렇죠. 2박 3일 살았습니다. 아, 무기냐고. 그때 그랬어요. 진짜. 장발을 해서 2박 3일을 산다고. 그럼요. 아, 그리고 경희 씨는 혹시 미니스커트에 걸려가지고 2박 3일 사르신 적 있으세요? 있어도 없다 그러시네요. 있어도 없다 그래야죠. 아니, 여기서는 사실대로 말하셔도 돼요. 그런 적은 없고요. 그냥 오빠한테 걸려가지고 호되게 호되게 머리를 이렇게 저분 맨날 오빠만 무서워하는 네, 오빠가 엄청 무서워했어요. 오빠가 머리도 못 자르게 하고 이 화장도 이것도 바르면 큰일 났어요 그때는. 자다 우리 때는 이 머리를 갖다가 신주모치죠. 신주모치였어요 정말로. 도끼빗. 안전 머리 갖다가. 아, 뒷주머니 도끼빗. 아, 도끼빗이 아니더라도. 그때 무슨 샴푸 있었어? 허 무슨 샴푸인데, 그걸로 그냥 감는 거야. 그냥 큰 머리로 진짜 허무하게 감어. 아주 탁 날리고 날리고. 그때 우리의 메이커는 정로 명동. 그때 아까 얘기한 나팔바지, 청바지 딱 이렇게 갈아가지고. 뭐라 그러냐? 싹 걸어가면 이제 쫙 이제 청바지에 머리 싹 내려가는 거지. 버스에 가다가 호르르석이 나면은 그런지 아니면 정말 많이 명동 가면 그것도 지금도 있어요. 명동 파출소 그 옆에 골목 그 앞에 꽃다방 꽃다방 최고 유명했지. 아주 그때 도망다니면서 했던 생각이 진짜 어렵진 않아요. 혹시 뒷주머니 도끼비 꽂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당연히 떨어질까 봐 안가 품고 다녔지. 아주 허리 뜨면서 딱 정해서 딱 잘 생각 나오시네요, 이게. 아, 그때 다 생각나네. 플라워티로 꽃다방. 아, 생각나. 플라워티를 내서 꽃다. 아니 머리를 목숨처럼 신짓단지 모시듯이 하신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뭐 머리가 있으신 것 같더니 이제 머리가 너무 모셔가지고 세월이 45년이 흘렀어요. 세월이 2대8로 넘겨야 됩니다. 아, 그때 정말 네. 참 그 머리가 그러든지 참 많이 정말 저희는 이 힘들게 진짜 살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미니스커트, 또 장발, 또 그렇지만 저희는 낭만이 있었던 세대죠. 근데 네. 저희는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 낭만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버티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58 세대들이 이렇게 버티면서 살아온 저희 패션 이야기 여태까지 나눠봤죠. 예.